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대 국회 마지막 날, 부산 경남 지역 숙원이었던 해양산업 클러스터법과 부마항쟁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부산의 경우 지역경제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부마항쟁 관련법의 경우 내용이 축소된 수정안이 통과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우암부두는 신안 개장 이후 사실상 항만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 우암부두처럼 기능을 잃은 노후 항만 시설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마침내 19대 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 북항 일대에는 요트와 보트 제조업, 해양에너지 분야 제조업 시설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지방세와 임대료 감면 등 산업단지 수준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벌써부터 30여 개 기업이 4,200억 원대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 해운업이 크게 위축된 지역 경제에는 커다란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해양과학기술과 해양플랜트 조선을 다 망라한 첨단 기술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의 해양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부산과 마산 시민들이 유신체제 항거한 부마민주항쟁, 부마항쟁 관련자들의 생활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부마민주항쟁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반쪽짜리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본회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제대로 개정되지 못한 또 우리의 바람이 당기지 못한 법이라고 봅니다.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몇몇 법안은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 공개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은 거래소 본사를 부산으로 둘 것이냐 등에 대해 여야 입장이 얽히면서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동부산 관광단지 활성화 내용이 담긴 규제 프리존 특별법 처리도 무산됐고 동남권 대기 환경청 설립을 위한 동남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등은 20대 국회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